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렐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528페이지 제2절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로마자 1번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의미. 1번의 진정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이란 부작위가 처음부터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마엘로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진정 부작위범이란 부작위가 처음부터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형법 제319조 2항에는 전항의 장소, 즉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의 퇴거 불응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로서는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퇴거하지 아니하면 부작위 그 자체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학칙상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퇴거 불응죄 이외에도 집합모의 위반죄, 다정불회단죄,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등이 있다. 이번에 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형법이 규정한 자기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살인인은 사람을 찌르는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적극적 자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아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부작위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529페이지 로마자 2번의 형법 제18조와 부진정 부작위범. 1번의 형법 제18조에 의해 자기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형법학칙의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해석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을 통해 형벌의 가관성의 외연이 확대된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칼로 찌르는 적극적인 자기 이외에도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조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된다고 하면 원래 자기로 예정된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실현되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가벌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형법 제18조를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두 가지 면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범의 경우와는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 또는 법익이 침해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고, 신분범과 다른 하나는 동그라미 2번에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범화. 2번의 주체 제한, 신분범화. 어떠한 범죄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방지하지 않고 부작위한 모든 자를 부작위범의 주체로 인정하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결과방지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만을 형법상 불법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부작위 주체를 분명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감안하여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를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로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익사 직전에 사람을 구하는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자를 형법 제257조의 살인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의 부작위가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는데 원인을 야기한 자의 부작위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만이 당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18조에 의해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의 성격을 띠게 된다. 230페이지 3번의 결과 발생 요구. 결과 범화. 형법 제18조는 더 나아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하여 최소한 위험 발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형법 제18조 후단에서 부작위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자에 대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작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부작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 이때 이 결과는 치명범의 경우에는 법익 침해이고 위험범의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형법 제18조는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부진정 부작위범을 결과범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형법 제18조 추상적 위험법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으로 하는 형법 제18조를 형법 각칙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 적용하면 추상적 위험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으로써 과거성을 제한하는 실익이 생긴다.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 침해의 결과는 물론이고 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조차 없어도 성립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추상적 위험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에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된 결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18조에 따라 최소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추상적 위험범의 구성요건이 자기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추상적 위험범의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실현될 경우에는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추상적 위험범이 구체적 위험범으로 탈바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4번의 형법 제18조의 적용 범위. 형법 제18조가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모두에 대해 적용된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 부작위범의 행위 주체는 당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정해진다. 예컨대 특허보험죄의 행위 주체는 특허요구를 받은 자,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의 행위 주체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형법 제18조와 무관하게 자체 구성요건에서 정해진다. 뿐만 아니라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거동범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부작위를 통해서 위험 발생의 야기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32페이지. 따라서 형법 제18조는 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진정 부작위범을 제외한 각칙의 모든 구성요건에 형법 18조를 더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로마제 3번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1번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 양가류분 학설의 태도. 방가류 일반의 실질설. 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해서 충족됨에 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라고 한다. 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단순히 거동범에 대해 행하는 개념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방가로의 형식설.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형법 각칙에 별도로 두고 있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가로 2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법문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직무의 위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직무의 위치를 부작위,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라고 보면서도 결과 발생하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질설에 따르고 있지. 532페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직무의 위치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면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범이 아니라 자기에 의해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3문의 결론. 우리나라의 형법 해석론상 형식설이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식설, 제가 아까 타당하다는 표시 해놨고요. 동그라미 1번에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각칙에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된 종류 외의 해석을 통한 진정 부작위범의 범주 확장은 인정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실질설의 주장과 같이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 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는 등식관계가 항상 인정될 수 없다. 폭행죄나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거동범에 해당하는 것도 부작위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병이 장교에게 욕설을 하여 자기 모욕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병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모욕할 수도 있다. 2번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차이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동그라미 1번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신문범이지만 진정 신문범은 신문범이 아니다.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 요건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자가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 있는 자 혹은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에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이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이 아니다. 범죄의 구조면에서 보면 진정 부작위범은 일정한 부작위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상 구성요건이 실현되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그 부작위를 통해 구성요건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범의 경우에는 법의 침해가, 위험범의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이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의 결과가 된다. 동그라미 3번에 진정 부작위범은 요구규범, 명령규범 위반의 성격을 띠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의 위반적 성격을 띈다. 규범 논리로 볼 때 진정 부작위범은 요구되는 자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뭐뭐 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이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부작위를 통해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를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의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에 의한 부작위범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다.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보겠습니다. 예.